제일 먼저 레이디버그의 움직임을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버그가 움직이는 건데 저번에 우리가 몰메쉬 두더지 잡기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 프로시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서 이 프로시저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거죠. 뭘로 불러들이냐니까 클락으로 불러들입니다. 클락으로 해가지고 클락이 이 프로시저를 불러들이게 하는 거죠. 프로시저 이름을 이렇게 업데이트 레이디버그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로시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업데이트 레이디버그를 불러드립니다. 클락의 시간 인터벌은 우리가 디자인에서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보면은 클락은 타임 인터벌 지금 1000ms 1초마다 한 번씩 불러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10ms 0.01초마다 한 번씩 동작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01초 10ms마다 업데이트 레이디버그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불러드릴 거예요. 이 프로시저는 우리가 이제 정의할 겁니다. 이 프로시저는 먼저 레이디버그의 그러니까 방향,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디버그를 찾아서 레이디버그의 방향은 앵글이죠. 그죠? 앵글이 헤딩, 그죠? 헤딩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니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여기다 가져다 뒀잖아요. 이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앵글, 그죠?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앵글, 이것을 이렇게 가져다 두면은 그럼 레이디버그는 기울어진 방향을 향하는 거죠. 헤딩, 헤딩은 향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해야 되겠죠. 움직이는 것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더를 주는 거죠. 스피더는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앵글의 크기, 그러니까 기울어짐의 정도, 매그니튜드입니다. 매그니튜드는 크기를 말해요. 많이 기울어지면 빨리 움직이고 적게 기울어지면은 적게 적은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기울어짐의 정도와 움직이는 속도가 서로 비례하게끔 한 것이 두 번째 문장이고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울어진 방향만 결정하는 거죠. 방향을 결정하고 속도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디버그의 움직임을 우리가 설정을 했죠. 이렇게 프로시저를 만들고 프로시저를 불러들이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작을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프로시저를 만들고 그것을 클락으로 불러들이고